장기려, 1911에서 1995년 12월 25일. 의료활동과 사회봉사활동을 펼친 의사. 1950년 월남하여, 이듬해부터 부산의 보금병원을 세워, 행려병자를 치료하였다. 1968년에는 한국 최초의 의료보험조합인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을 설립 운영하였으며, 전간 환자 치료 모임인 장미회를 설립하여, 그 치료에도 정성을 쏟았다. 평안북도 용천 출생. 1932년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평양의과대학의과 교수, 평양도립병원장 및 김일성종합대학 교수를 지냈다. 그는 의사가 된 동기를 의사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뒷산 바위돌처럼 항상 서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1950년 12월 안에 김봉숙과 오남매를 북한에 남겨두고 차남 가용만을 데리고 월남하여 이듬해부터 부산 영도구에 천막을 치고 보금 병원을 세워 행려병자를 치료하였다. 1968년에는 한국 최초의 의료보험조합인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을 설립 운영하였으며 전간 환자 치료 모임인 장미회를 설립하여 그 치료에도 정성을 쏟았다. 이러한 의료활동 외에도 부산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서울대학교 등에서 강의하였으며 1959년 국내 최초로 간대량 절제수술에 성공하였다. 1976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으며 1979년 막 사이사이상을 받았다. 1991년에는 미국의 진지로부터 북한에 가족이 살아있다는 소식 아래 아내 편지와 가족 사진을 받은 뒤 재회를 기다렸으나 지병인 당뇨병으로 운명하였다. 1975년 보금병원에서 정년퇴임한 후에도 지입한 채가 없어 고신대학교 보금병원이 병원 옥상에 마련해준 20여 병관사가 전부일 정도로 평생을 무소유로 일관하였다.